이번 단북민 피복문은 런던 하늘을 수놓은 대한민국의 푸른 지상이란 주제를 가지고 파란 하늘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계 패럴림픽인 만큼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D-100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국민 앞에 우리 선수단의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목표를 보여드리며 런던 하늘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감동을 선사드릴 것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육상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에는 운동장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많았었고, 근데 그러한 불편함이 일단 없어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함에 있어서 체력적인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거죠. 눈이 안 좋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장애인 운동을 하면서 이루지 못한 올림픽의 목표를 장애인에도 돼서라도 금메달을 꼭 따서 그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에서 제가 워낙 긴장 처음 나왔던 데라 긴장을 많이 한 탓에 좀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었는데요. 이제 남은 100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꼭 그 중국 선수를 이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 명하고 임원 한 명이 등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장애인 스포츠도 발전되게끔 도와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한테는 불편함이 없고 또한 자기 인생을 또한 장애인 체육을 스스로 써가는 개척자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Let's go 런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